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파스트라미입니다. 파스트라미는 이미 제 예전 영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썸네일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파스트라미 영상 자체가 한국에서는 조금 구하기 힘든 정도고 귀하다면 귀한 그런 건데 좀 묻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과정은 거기에 있으니까 과정보다는 이게 정말 좋은 퀄리티로 완성되면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를 결과물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스트라미를 만들어 한번 가볼게요. 자, 오프셋 펠릿 그릴을 드린 기념으로 파스트라미를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리스킷을 손질해 볼게요. 브리스킷 트리밍 하는 영상은 저한테 많으니까 손질은 빨리 갈게요. 물, 소금, 설탕, 마늘, 월계수잎, 향신료들 이렇게 소금, 설탕 여러가지 향신료를 넣고 한 소끔 끓였다가 여기 안에다가 브리스킷을 염지하면 됩니다. 한 소끔 끓인 이 염지액을 완전하게 식혀줘야 돼요. 이 뜨거우면 안 되고 고기가 익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넣어서 염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거는 냉장고에 좀 넣어둘게요. 미스킷 하나 기준으로 소금 한 컵, 설탕 한 컵, 물 4에서 5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완전하게 차갑게 식혔고요. 여기에 이제 차돌량지를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뜨니까 뜨는 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 무거운 거나 비닐 같은 거를 딱 올려주면 됩니다. 이 안에 공기가 다 빠지면서 잘 염지가 될 거예요. 원하시면은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셔도 되고 일주일간 염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브리스킷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워주면 됩니다. 브리스킷처럼 이것도 한 뭐 7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소모됩니다. 요거는 브리스킷, 요거는 파스트라미. 색깔이 다른 거 보이죠? 붉은 게 브리스킷, 파스트라미. 요게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스프레이 요거는 브리스킷이고요. 자, 요게 파스트라미. 이제 랩핑을 해보겠습니다. 랩핑. 레스팅이 끝난 파스트라미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뭐 거의 브리스킷이랑 똑같죠? 크게 다른 걸 모르겠죠? 이제 안에 썰어보면은 분홍빛 속살이 나올 겁니다. 썰어보겠습니다. 와, 칼 들어가는 식감 미쳤다. 따라따. 자,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 끝내주죠. 요게 파스트라미 색깔입니다. 자,
자, 저는 지금 샌드위치용으로 썰 건데 샌드위치용으로 썰기 전에 한번 도톰하게 한 번만 썰어 볼게요. 원래는 정말 얇게 여러 장 겹쳐 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는 건데 약간 도톰하게 썰어 가지고 어떤 퀄리티인지 보이나요?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지난번 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미쳤다 이거. 와우. 자, 이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게 썰어볼게요. 이거 아마 세 장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세 장만 해도.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남은 육즙을 쫙 부어줍니다. 그냥 벌써 끝났죠. 여기 빵 두 개 요 정도 도톰한 사이즈로 잘 구웠고요. 그다음 요거는 발라줄 머스타드인데 여기다가 엔초비를 갈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그다음 콜슬로를 만들었고 요게 끝입니다. 빵에다가 이 엔초비 머스타드 여기에 콜슬로 파스트라미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완성. 풀떼기 같은 것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렇게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미국에서 드셔보셨던 분들은 진짜 한국에서 정말 먹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봤던 분들은. 크게 한 입. 와, 미쳤습니다. 와, 죽입니다 이거. 와, 이런 식으로 끝내줍니다. 한 입 더. 와, 진짜 맛있습니다. Cheers. 자, 요거는 브리스킷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파스트라미.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또 이런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내일 5월 6일에 문츠바베큐 재오픈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닫아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주차장 있고 커피숍 있고 여기 2층 꿈의 오토캠핑장이라는 곳인데 보시면은 요 앞에가 매점이고 여기 밑에 사이트가 있어요. 다 자기 거 가져와가지고 캠핑하는 곳이고요. 이 위에도 다 캠핑하는 곳이고 여기 문츠바베큐 뒤쪽 편 입구 오셔서 캠핑하시고 캠핑하시면서 바베큐도 배울 수 있겠죠? 주차는 아래쪽에 하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5월 6일부터 오픈인데 제가 항상 있진 않아요. 저는 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제가 있지 않아도 제 직원들이 워낙 잘하니까 오셔서 맛있는 바베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더 자세한 뭐 주소나 연락처는 문추의 육공방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